몸이 한양 숙녀분보다 더 높게 뿡 떠져 칼을 들고 지네 머리 위로 뛰어내리는데 칼이 지네 머리에 꽉. 아저씨, 아 매일 들어서 재미없어요. 아 그래? 뭐 다른 옛날 얘기는 없어요? 어 그래 그게 보자 옛날 얘기 어 내일 해줄게. 아유 왜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프냐? 아우 이보게 아우 작게 언니 마저 하게 내일 해줄게. 아유 아니 진짜 아 재밌었는데 뭐야 너 추워요 들어가요. 대길이 오라보니까 살아있는 건 맞죠? 그야 잘은 모르지. 그 뒤로 봤다는 사람이 없으니. 아무도 죽는 거 못 봤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. 살아있는 것도 아무도 못 본 거지 뭐. 어찌됐건 여기로는 다시 안 올 거야. 동생, 그 얘기나 좀 물어봐. 우리 차장부님은 어찌 된 거니?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왜 말을 안 해? 왜 사라지셨어? 어디로? 누가 잡아간 건 아니지? 그냥 사라지셨는데 이젠 추노질 그만하신다고. 아니 그럼 여기도 안 오신다는 거야? 때가 되면 통계하시겠다고. 어디로? 여기로? 아니면 대길이한테?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최장군 오라버니 잘 계실 거예요. 대길 오라버니는 어디로 온다 간다 말도 없었어요. 살아있으면 어디 못 찾을 때 가서 꽁꽁 숨었겠지 뭐. 정 갈 데 없으면 오락산으로 가라. 경봉으로 올라서면 짝길한 놈이 있을 거야. 거기 가면은 안도나기도 편하겠고. 아주머니, 저 세마 좀 놔주세요. 말? 말은 뭐하게? 저 돈 드릴게요. 좀 모자라긴 하지만 이것밖엔 없어요. 짐작 가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. 아무래도 최장군 오라버니랑 왕손이 오라버니도 거기 있을지 몰라요. 진짜? 거기가 어딘데? 나중에 오포기한테 가서 얘기해 줄래까요? 어? 어? 진짜 환장하겠네. 나 사네요. 같이 살면서 나처럼 이모 민무고 온 사람 봤어? 살긴 누가 언제 같이 살았다고 산타령이야 지금. 아 빨리 가서 아궁이나 봐요. 장작도 해놓고 좀. 나 아, 죽겠는데. 어딘데? 거기가 어딘데? 같이 갈까? 가서 만약 계시면 제가 따로 방자 놓을게요. 대길이 아저씨는 어디 있어요? 언제 와요? 오긴 오는 거죠? 은실아. 예?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? 뭐가요? 지네 머리에 칼이 박혔나? 아니 그게 궁금해서. 아니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우리 대길 언니를 찾는 거냐? 그런 게 있어요. 아 근데 짝귀 아저씨는 대길 아저씨랑 무슨 사연이 있어요? 짝귀가 포청에 잡혀가서 죽을 뻔한 걸
대길이가 구해줬거든. 왜 잡혔는데요? 대길이가 고자질을 했지. 짝기가 화적당한테 장물을 넘겼다고. 고자질을 해놓군. 왜 구해줬대요? 귀 자른 게 미안해서. 귀는 왜 잘랐는데요? 장물 안에 대길이네 집문서가 있었거든. 아니, 집문서가 왜 거기 있어요? 전지호가 숭례문 개백정한테 뺏겼거든. 그 사람은 누군데요? 사연이 많다. 어? 내일 얘기해 줄게. 아저씨나 언니 같이 가요. 아휴, 여기 애들밖에 없어. 최 장군님 뵈면 꼭 전해줘. 성님은 방아백 할아버지랑 합방해서 잘 살고 있다고. 아니, 할아버지까진 아니지. 이제 나는 완전히 혼자라고. 항상 기다리겠다고. 네, 아주머니. 그리고 이건 여비에 보태 쓰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. 혹시 최 장군님한테 말 전하게 되면 내가 정말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. 응? 알았지? 꼭. 대길이 만나면 말이오. 우린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릴 끝까지 지키더라. 요렇게 전해주니 숭례문 계백정이니 뭐니 요딴 얘기는 입도 뻥긋 안 하더라. 요렇게니. 아저씨가 숭례문 계백정도 알아? 나는 모르지. 야! 근데 너 끝까지 말이 반투막이야. 네? 그럼 다녀오겠습니다, 아주머니. 그래. 아이고, 그냥 각! 아유, 가서 말이나 내줘요. 네. 가. 조심히 가. 나리, 너무 걱정 마셔요. 믿을 만한 분입니다. 나리, 죄송합니다. 마마를 잘 모시지 못해서. 자책하지 마십시오. 그 자가 어떤 자인지 아직 모르지만 딴 마음은 품지 않았을 겁니다. 저도 그리 믿습니다. 그리고 부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죠. 펼쳐라. 이자들이 맞습니까? 그렇습니다. 대체 못하는 작자들입니까? 밤에도 접전이 있었다던데 맞습니까? 예. 성 밖으로 도주해 추격하였으나 중도에 흔적이 끊어졌습니다. 그곳이 어딥니까? 충주와 장원으로 갈라지는 곳입니다. 알겠습니다. 충주와 장원은 정반대길이 아닙니까? 함께 듣지 않았더냐? 관계된 자와 월하게 은신한다는 소문이니 충주를 향했을 것이다. 그만해!